이번 영상은요 바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두 학과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학과별 오해와 진실 컴퓨터공학과와 지능기전공학부 학생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와~ 학생분들 네분 모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18학번 이우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1학번 황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능기전공학. 잠시만요. 저희 무인이동체공학 대표. 안녕하세요. 무인이동체공학 이공학번 오지선입니다. 지능기전공학부 무인이동체공학 전공 이공학번 세모 정효입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두 학과 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두 학과가 똑같은 코딩을 한 학과가 아닌가? 똑같다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문과생이라 그런가 지능기전이나 컴퓨터공학이나 둘 다 코딩하는 그런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학과에 대해서 좀 비교도 해보고 각 학과에 대한 오해도 풀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두 학과를 함께 모시게 되었어요. 혹시 그럼 이제 두 이제 학과 학생분들께서 직접 우리 학과는 이런 학과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컴퓨터공학과는요 사실 이제 웬만한 대학교에는 컴퓨터공학과가 모두 있어가지고 굳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컴퓨터 관련 학문을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는 그런 걸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능기전공학부는요 인공지능과 기계전자를 합친 학과고요. 저희 학과는 2학년 때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스마트기기공학 전공이랑 무인이동체공학 전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학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스마트기기랑 컴퓨터는 다른 건가요? 스마트기기로 다르면 컴퓨터랑 좀 다른가요? 제가 이제 스마트기기를 안 배워봐가지고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혹시 컴퓨터공학과 반도체 공부하세요? 아니요, 저는 컴퓨터만 하죠. 아, 저희는 네. 스마트 보면 반도체 공부하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제가 안 배운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저희 학과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사실 편견이랑 오해보다는 지능기전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약간 AI 쪽 할 것 같다. 흔히 막 이제 지능기전이니까 네. 인공지능? 이런 쪽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능기전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학부도 둘로 나뉘잖아요. 네. 정확히 각 학부는 또 뭐 어떤 걸 배우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약간 컴퓨터공학과에 감이 안 잡히거든요. 답변을 하자면 인공지능만 배우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래도 이름이 지능기전이다 보니까 네. 무인이동체공학은 동력학을 배우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스마트기기공학은 제가 스마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기는 한데 아무래도 반도체? 뭐 이런 거? 그게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두 학과에. 그럼 컴공은 어떤 걸 배우나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는 계속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고요. 3학년 때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고요. 4학년 때도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본인 선택에 따라서 되게 분야가 좀 다양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있는 다양한 학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솔직히 어느 정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본인이 선택한 길로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던가 연구를 하던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되게 작지만 큰 차이네요. 네. 저희 학과도 너무 약간 인공지능만 한다기보다는 네. 기계나 전자,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딱 한 가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지능기술공학부를 다닙니다.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를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혹시 들은 이야기들이 항상 진짜 지능기술공학부입니다. 이러면 에? 지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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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학과를 말 안 하고 그냥 뭐 인공지능 그쪽 학과야 그냥 너도 정확히 알고 있었네. 그럼 컴퓨터공학과는 어떠세요? 저희는 뭐 사실 이거 되게 식상하긴 한데 네. 이제 다 뭐 컴퓨터 고쳐달라. 내 컴퓨터 왜 이러냐. 나 컴퓨터 새로 맞출 건데 이거 견적 좀 봐달라. 안 되나요? 하드웨어 아 저희도 이제 저 컴퓨터 맞출 때 구글링에서 찾아보는 거 내가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딱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들은 뭔가 좀 편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컴공 하면은 진짜 다 코딩 천재들만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저만 봐도 솔직히 말하는 감자거든요. 아 물론 잘하는 사람은 경느낄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정답 잘하시나요? 말인 못? 항공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체크셔츠 많이 입고 다니고 약간 공대의 정석. 혹시 아름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두 학과는? 거의 대충 한 7대 3에서 6대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저희도 비슷한 거 같아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럼 이제 두 분 이제 학교를 다니신 지 한 2년 이상 되셨잖아요. 이제 지능기전이나 컴공과 분들은 어떤 학과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컴공이 가진 학과병이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게 뭐 낮밤 바뀌는 것부터 뭐 거궁 뭐 난지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거 진짜 병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일상생활에서 있는 걸 좀 생각해보면은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오류가 나면은 보통 원래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관대해져요. 길거리 가다가 세미콜론 같은 거 보고 약간 되게 코딩해야 될 것 같고 긴장도 뭐가 그런 거. 저는 이번에 영상 처리하는 과목을 듣는데 요새 다 폰이 좋아져가지고 폰으로도 밝기 조절이나 화질 개선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플로.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영상 처리 과목도 배웠으니까 화질을 프로그램으로 코드 짜서 화질 개선을 코딩으로 할 수 있는 화질 그러니까 약간 밝기 올리고 그런 거를 코드 몇 줄 안 돼요. 그냥 괜히 해본 거 배워서 해본 거죠. 저는 또 무인이다 보니까 지금 자동 제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자동차나 오토바이, 뭐 드론 이런 거 막 회전 운동 몇 개 들어가나 이런 거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지나가면 아 저 회전 운동 몇 개 들어가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회전을 몇 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응용하는 내 자신 보면서 아 뿌듯하다. 공부 열심히 했다. 무인이 동체 느끼면서 김주영 교수님 초대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학과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씩 카메라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혹시 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컴퓨터 뭐 맞춰야 되냐? 노트북 뭐 사야 되냐? 나 이번에 바꿀 건데 어떤 부품이 좋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네. 구글에다 검색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물어보시면은 열심히 도와는 드릴게요. 저도 뭐 코딩 관련 문제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뭐 진짜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갑자기 뭐 고쳐달라 이러면 저도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수리센터를 가는 게 수리기사구나. 네, 수리기사를 불러주세요. 일단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인공지능 배우고 이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저도 왔으니까 다들 겁먹지 말고 지능기전 고맙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학과에 대한 약간 오해 중에 하나가 무조건 대학원을 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지훈님은 대학원 가시나요? 저는 계획이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저희 학과에 젊고 유능한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저희 학과 많이 와주세요. 아~ 이렇게 오늘 되게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생소한 학과 두 학과를 모셔서 더 이제 저도 배워가는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학과별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오해들과 이제 해명들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